제가 원래 하는 것이 이겁니다.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 예.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해서 저는 가는 길을 지금까지 뭐 똑같이 가고 있고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내일이죠. 28일 날, 시진핑과 트럼프 정부의 어떤 액션이 나오면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그렇게,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환호하기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관망세로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제 시장이 어려운데, 어제 멋진 일이 하나 벌어졌죠? 오늘 아마 난리 날걸요? 그죠? 우리는 벌써 이미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갔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려운 장에 단비 같은 소식이 두 개가 터졌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사우디의 비전 2030의 협력 사업으로 서울 비전 사무소 설치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겠다. 은밀하게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탄소 섬유와 수소 에너지 협력 확대로 10조 원 규모의 어제 현대차와 계약을 하면서 현대차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수소 탱크를 양산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역시 수소차가 나가겠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G20에서 어떤 미국과 트럼프의 어떤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뭐냐면 금리를 낮춰라. 그죠? 그것을 뭐 빅컷? 예. 금리를 0.5포인트까지 낮추기를 바라는데 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0.25포인트를 내릴 것 가능성이 상당히 다음 달에는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보면 D램하고 그 다음에 뭐죠? 랜드플래시를 주로 팔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5나노급 공정을 만들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벌리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133조를 투자한다면서 강세를 벌리고 있죠. 자, 강화를 벌리고 있으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삼통신사의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화웨이가 미국에 계속 제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5G 장비를 본격적으로 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수혜가 좀 더, 날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번에 LG U+도 문제가 된게 뭐냐면, 노키아의 장비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그 5G 설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수 없이 이제 LG가 LTE, 4G LTE 장비를 갖다 걷어버리고, 삼성전자 장비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KT 역시 마찬가지고요. 화웨이에 대한 제품을 이제 미국에 하도 제재가 심하니까 쓰기가 어려운데 아름다운 여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삼성전자는 예, 어유 엠벨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떻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5G 장비를 아마 전부 다 삼성전자로 사용하면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어쨌든 D램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이미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또 화웨이에 납품하던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LTE 장비가 아닌 삼성전자 5G 장비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장마전선이 지금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요? 수혜주가. 템플턴의 식구는 열심히 사서 들고 가는데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무료 방송이지만 몰라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너무 잘 가서 코엔텍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신나서 말이 안 나와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2017년 2월 달에부터 매수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매도 없이 계속 자식한테 물려주라. 예.
자식한테 물려주라. 이런 좋은 종목은 자식한테 물려주면 대박납니다. 절대 못 팔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와이엔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저평가니까 들고 가도 좋습니다. 자, 이것이 아마 또 장마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아마 올라가면서 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못 사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 방에 당연히 수익이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이었던 것이 지난번에 어제인가요? 어제 엄청나게 아람코 사장. 이 아람코 사장이 누구죠? 사우디고요. 아람코는 결국 누구의 대주주냐 하면 바로 S오일의 대주주입니다. S오일은 제가 2010 언제요? 2010 네. 5년 26달러를 유가를 깰때 제가 집중 매수 들어가서 제 방에서는 지금 이삼 정유사를 6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박을 났죠.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그 S오일이 아마 그 울산에다가 그 정유 공장을 지면서 그것이 뭐 얼마요? 4조 8천억이요? 4조 8천억에 이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추가로 아마 7조를 더 투자한 2023년까지 7조를 더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유사에서 뭐로 바뀌냐 하면 이제 석유화학 회사로다가 탈바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몇 가지 협력을 벌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네 그 비전 2030에서 첫 번째가 조선, 그 다음에 석유화학, 로봇, 친환경차, 수소에너지. 뭐 자기네들은 뭐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에서 나오는 거에서 원유에서 수소에너지를 따로 빼서 충전소를 자기네가 건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하고 협력 사업을 벌려서 현대차하고 어제 10조에 가까운 뭐죠? 10조에 해당되는 계약을 어제 뮤를 체결했죠. 그렇다면 탄소 섬유에서 뭐 현대에서는 지금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뭐를 벌리냐면 뭐죠? 수소 탱크를 갖다가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수소차 넥쏘를 더 많이 팔지 않을까. 참, 우리는 자동차를 벌써 사서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깔고 가죠. 벌써 이미. 그런데 이런 참 일이 터지더라고요. 미리 선행으로 매수하면 일이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왜 그러는 건지. 우리 일원들이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해서 문 대통령이 어제 일원에서 뭐 육개통신사하고 문서로 다 교환했다. 뭐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북 수혜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북 수혜주들은 쉬고 있나요? 네, 좀 반등을 조금 했나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수소차들이 나가지 않았을까? 한번 볼까요? 일진다이아. 아이, 어떻게 알았어, 이걸. 그죠? 뭐야, 또 권리락을 뭘 했나요? 그 다음에, 뉴로스. 아유, 이쁘다. 템플턴의 식구는 벌써 잽싸게 샀는데, 그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죠? 뭐, 이제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자, 수소차에 대한 추세 전환을 갔다. 그러니까 매수 가담해봐라. 그런데 일이 딱 터져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일이 딱 터져버렸어. 뭐가? 이런 수소차에 현대차와 사우디가 계약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미리 알았을까요? 템플턴이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매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신나게 나가는 종목이, 아유, 조금 더 참으랬더니 또 잘라버려가지고, 아니, 전문가님, 언제 자를까요? 아직 멀었어. 그럼 잘라버립니다. 참,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요거 먹으면, 요거 한번 조 정도로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저거 될까봐, 뺏길까봐, 수익 이거 뺏길까봐, 그냥 전전긍긍해요. 아직 갈길 멀다. 그러면 그냥, 댕강 잘라버려. 못 참어. 정말 그래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아유, 근데 뭐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나간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댕강 잘라. 자르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아유, 전문가님 수익 놓칠까 봐 어떡해요, 수익 놓칠까. 쩔쩔매요. 차트 기법을 배우는데도 쩔쩔맨다. 자, 어쨌든 소식은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호재가 나오면서 수소차가 이제 반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미 차트에서는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간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역시 돈이 되잖아요. 단타에서 그몇푼 벌라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자. 우리는 그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뭐야?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뭘 지켜야 돼요? 투자의 3원칙. 제발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하소연하는 게한 가지 딱 있습니다. 투자의 3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뭐죠? 깡통으로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투자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어기지요. 부실 종목에다가 몰빵해서 망하지요. 분산을 했는데 안 하지요. 현금 일부 보유하라는데 자금 관리 원칙에 해야 되는데 안 하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질러 가지고 어떻게 되죠? 손절한다고 이것도 질러다가 손절하다가 잠시 후에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기초하라. 자신이 종목을 찾아냈다면 투자 대상에 대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자세히 재무 분석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주식농부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저민 그레엄은 재무 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죠? 재무 분석 없이 주식 투자라면,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죠? 어떻게 해요?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 비털인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뭐라 그러죠? 재무 분석 그다 이미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주식하다가 깡통 나고 부실 종목 만졌다가 감자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거해도 여러분은 설사 종목이, 여러분의 종목이 50% 떨어져도 결국은 수익으로 가는 종목이 뭐냐? 재무분석이 탁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노력한 만큼 외풍으로 어떤 시장이 뭐 그죠? 폭락해도 주가는 급락해도 인내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여러분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너무 쉬운 얘기를 안 하고 오늘도 차트에 미쳐서 차트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몰빵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되는 기업은 장기 투자가 저절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경기와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짧은 기간에는 별 상관없겠지만, 그죠? 수급에 의해서 올리겠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수급이 가장, 영향을 가장, 사람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아, 수급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수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 결국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겠다? 엉터리 망터리라는 거예요. 기업이 벌써 부실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실적이 부진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작전 세력이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에 급등하거나 단지 어떤 호재가 나와서 급등 나가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기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소수에 있는 걸 갖고 대다수인 것처럼 우기지 말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고 깡통이 안 나고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은 좋은 기업. 제가 그러잖아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절대로 여러분은 깡통 날 일도 없고 정말로 부자가 된다. 아, 이제 너무 쉬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코엔텍을 한번 봅시다. 얘가 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보자. 덕분이 언니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차트를 갔다고요? 삼성전자 실적 부진하니까 대본 떨어지지요. 근데 뭐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차트가 최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실적은 다 반영됐으니까 필요 없다? 그건 차트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실적을 깔고 가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평균 회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아지와 개, 뭐죠? 주인과 강아지 이론이잖아요.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얘기하면 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2016년에 155억입니다. 2017년에 186억입니다. 2018년에 293억입니다. 올해 예상은 365억입니다. 주가가 안 가면 우린 주식 투자 다 그만둬야 돼요. 단기력은, 단기는 끊임없이 얘가 주가가 흔들면서 못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죠? 못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얘는 계속해서 가서 여러분의 돈을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도 차트에서 급등 나간다고 손절하고 먹다가 다 깡통나고 손실 질러가지고 다 박살나고 비중의 원칙 어겼다가 아파하고 수두룩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와 있을 거예요. 주가를 매수하지 말고 기업을 사라. 그래도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또 에? 내가 어떻게 장기를 들고 갑니까? 나 못 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분 사람들은 성격이 안 맞으니까 트레이드 하는 거 맞지만 훈련을 받으면 가능해요. 몇 개월 정도의 주가 변동은 이익과 손해를 둘러싼 모멘텀과 수급이 흐름을 읽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만 보유한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을 피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가는 나를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출렁될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여러분은 단기 매매에 빠질 수 있고 또 단기 매매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은 추천주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스스로 빠져버린다. 그걸 뭐라 그런다?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매수가, 매도가에만 알지. 그 기업이 뭘 어떻게 해서 뭐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주월장님도 어서 오세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졸업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길 잃은 양떼야. 당장 그 밑은 볼면 뭐 할 거예요? 에? 또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전문가 방에 갔다가 또 깡통 나고 와요. 왜요? 부실 급등 좀 앉아서. 수많은 사이트에서 제 방에 계좌를 들고 오는 거 보면 자, 급등 나가는 종목 그죠? 거기다 대고 그냥 그거 사라고 그래서 먹겠다고 달려들다가 손실 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봐요. 아유, 나 얼마 잃었습니다. 나 얼마 잃었습니다. 전문가 다섯 명 거쳤는데 지금 정신없이 7,500만 원 까먹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주가가 출렁될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여러분이 손절하면서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생각해 보나요?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들어가서 손익표를 보아서 보면 여러분이 손절한 계좌에 손이 얼마나 깨졌을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는 사람 여러분 뒤로 다 빠질 거예요. 수수료 문제가 아니에요. 손절할 때마다 돈이 깨진다는 거예요. 손절이 정답인 것처럼 알아요. 그죠? 예. 주식 투자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 볼 확률은 커지고 여러분의 후회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라고 제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고를 때 치열하게 고민한 뒤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가격은 잊어버려도 돼요. 관심의 초점은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내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어떠냐, 이거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하락했다고 뭐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자꾸만 더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봤듯이 아까 봤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야 됩니까? 나해피님도 어서 오세요. 사야 됩니까?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사지 말아요. 아유, 전문가님 너무 떨어져서 본전이 안 와요, 본전. 그럼 또 삽니까? 아, 올라가는 척하고 또 떨어져. 그럼 또 삽니까? 아, 올라가다 또 떨어져. 또 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종목이 충분히 떨어져서,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50%를 잘라도 돼요. 나머지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지면 이제 또 사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사. 그러면 돈이 커지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한 분이, 지금 종목은 네 종목으로, 삼성전자부터서 대형 종목을 네 종목을. 한국은행 다니는 분이, 그죠? 저도 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상여금을 받을 때마다, 걔네들은 보통 옛날에 1200%였었죠? 월급이 만약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이 보너스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집에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계속해서 샀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30% 자르고, 다시 내려와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악재가 나서 떨어졌을 때,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늘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1000억이라고 그래요? 팔았나요? 1000%가 났대요, 30년 동안. 자, 관심의 초점은 여러분이 기업 가치가 계속 여러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분기마다 괜찮네, 기업이. 이걸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이 좌우되지 않아. 아, 그러면 저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장이 뭐 폭락해서 680포인트가 빠져서 지금 바닥입니다. 시장을 다 피해서 돈을 다 확보하고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정말 돈은 잘 버는 기업이 얘는 왜 이렇게 갔을까? 돈잘 버는 시장? 나는 아는 바 없어요. 한번 보시죠. 시장은 대폭락이 왔는데, 그죠? 시장은 대폭락이 왔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얘는 왜 이러는 거냐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인터넷 보고서 저기 유튜브 보면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포기하고 다 현금 확보해서 쉬어야 된대. 자, 그럼 얘는 그럼 쉬어야 됩니까? 저 멀리 300% 날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삽니까? 그냥 묻어뒀더니, 아유, 나는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5년 전에 여기다 1000만 원 담아가지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장난 아닙니다. 아유, 나도 이런 거 하나 살 걸, 괜히. 466%, 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 반 됐는데 466%면 6년이라고 가정해도 6, 7, 2, 42. 아유, 그게 뭐예요? 70, 1년에 70%씩? 그걸 갖다 돈을 갖다 은행 갖다 놓고 그죠? 돈을 잠재우고 있어. 야, 너잠잠좀잘 자라. 그죠? 그죠? 그 돈을 갖다 빼다가 어떻게 해요? 주식 사놓고 묻어놓으면 그냥 주식이야. 대박을 주는데. 은행에 수십 프로씩 주는데. 왜 은행 갖다 잠을 재워? 이걸 못 참아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 그러고 그죠? 다 잘라버리고 뭐, 아, 이제 조정 나왔으니까 끝났다 그러고 뭐가 그래요? 끝나긴 뭘 끝나. 그죠?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건 안 배우고요. 오늘도 급등 나가니까 그거 잘라 먹어야 되고 정신 못 차리다가 또돈 잃고. 참. 워런 버핏도 주식 매매를 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올랐을 때만 돈을 번다. 뭐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예. 얼마나 기다릴 거냐고 묻는다면, 우리로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참, 기회가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 그죠?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를 모르니까 그저 지금 신나게 하는 주도주는 한 개도 못 잡아봅니다. 예? 시컷 가는데 새로 회원이 딱 들어오면 자, 5G 종목 들고 있습니까? 없어. 5G 장비주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좌에 아무것도 없고 급등 나가는 종목, 부실한 종목 있죠? 그런 것만 계좌에 잔뜩 들고 제 방에 들고 옵니다. 이야, 아주 전문가님들이 아주 훌륭한 종목들만 다 사줍니다. 급등 나가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만 전부 사줘요. 주도주는 한 개도 없어. 포트에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돈이 됩니까? 아이고 진짜 너무 많이 나가서 무서워서 못 삽니다. 제가 벌써 한 달이 뭐예요. 훨씬 전부터 이때부터 주도주 얘기를 한 게 언제인지 한번 보시죠. 자, 5G 장비주가 주도주가 나간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그랬습니다. 몇 월 달이에요? 2018년 6월 달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보면 템플턴이 과연 진짜 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보세요. 이때부터 주도주 간다고 그랬습니다. 삼통신은 못 갔죠. 장비주들은 어떻게 됐나 봐요. 2018년 6월 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18년 6월 달. 바닥이었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수익이잖아요. 에? 끔찍한 수익이에요. 얘만 그랬을까요? 그죠? 스윙 멘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얘만 그랬을까요? 윈스! 윈스! 2018년 6월 달. 이게 뭐예요, 이거? 또, 한번 볼까요?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에이스 테크. 어휴, 얘네들 다 뭐예요? 2017년 6월 달, 2018년 6월 달에 지금 수익들이 얼마씩 났는지 생각을 해봐요. 147%, 뭐, 200%, 300%, 왜 그래요? 주도주 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런 건 안 사. 그저 급등 나간다고 어서 이상한 종목 사갖고죠. 예? 무슨 종목이더라? 보면은 거의 뭐, 컨버즈? 예. 이런 거 사들고 와요. 이런. 보여요? 진짜 주도주는 안 사고 이런 거 급등 나간다고 이거 추천해요. 그럼 여기서 사. 급등도 나갈 거라고 사. 그랬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물려서 깡통. 수두룩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해요. 한 번만 들어가서 봤던들 전문가가 얘기해도 3년 연속 적재하기 위해 유보를 까먹는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꼭 들어가요. 여러분이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어서 다 여기에 전문가들한테 걸려들어서 어떻게 깡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사지 말라고 그래. X1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추천하지 말라고 그러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뭐죠? 유보를 까먹는 종목. 그런데 그냥 급등 나간다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질러. 아주 질르기까지 해. 손절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로 절대로 안 만들어줘요. 그죠? 안 만들어줍니다. 부자 만들어주는 종목은 이렇게 가는 종목이에요. 이렇게요. 에휴, 진짜 징글징글해. 아, 주식이 뭐 이렇게 가냐, 진짜. 아이고, 그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만. 야, 좀 그만 좀 가, 그만. 왜 이렇게 계속 가냐. 이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이에요. 무슨 날마다 팔고 샀다고 여러분 부자 됩니까? 그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자, 갑니다. 뭐, 이건 뭐, 계좌는 뭐, 지난번에 봤으니까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힐라 코리아, 이렇게 시세 조정한다고. 자, 이번에도 실적이, 뭐, 예상이 얼마? 예, 2분기 영업이익이 1,410억이래. 이야, 21.9%가 증가할 거래. 애널리스트 분석한 거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가서 질르죠. 꼭대기 가서. 이러지 말아야 되네. 꼭대기 가서 질러요.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다고 가서 질러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종목도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분할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돼 있어요, 공부가. 그러니까 자꾸만 가서 몰빵 지르고 떨어지면 이제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현대모비스 요즘 그죠? 어제도 현대가 오늘도 또 나갔을 건데 가치의 저평가로 매수하고 우리는 살아. 좋은 일 벌어진다. 자, 저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왔죠. 첫 번째, 두 번째, 또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샀더니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야, 현대차 무슨 일이야? 현대차 무슨 일입니까?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예? 현대 모비스. 오늘 올라갔나? 오늘 떨어뜨렸네요. 그죠? 뭔 일이에요? 모릅니다.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팔았나요?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싸니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가치가 싸서 돈을 잘 벌면 우리는 들고 가야죠. 수소차 더 팔리게 생겼네. 그죠? 지난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뭐, 충주 공장에 현대모비스 공장 가서 2030년 뭐예요? 예, 수소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어때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아유, 그냥 묻으세요. 천천히 가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더전 비전 너무 재밌죠? 좋은 종목 찾아내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라면 다 팔고요. 못 들고 가고. 철저히 분석하라면 뭐 이격 났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또 잘라가다가 가서 저 밑에 가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 그냥 10대 1 감자 당하고. 올라가는, 뭐죠? 올라가는 꽃을 꺾지 말고. 꽃을 꺾어다 잡초를 키우지 마라. 피터린치가 뭐라 그래. 가서 또 시큰 가는 종목 잘라다가 있죠. 잡초를 사요. 그 잡초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덮쳐버리죠. 야, 바닥이래, 바닥이래. 차트가 바닥이래. 차트가 바닥이면 다돈 벌어지나요? 잘못된 기업들을 사게 되면 차트가 땅굴로 내려가서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종목은 수익 났다고 얼른 팔아버리고, 나쁜 종목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가지고, 그죠? 땅굴로 내려가는 종목 잔뜩 붙들고 있어요. 팔지도 못해.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몰라요. 공부가, 그런 기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행복한 투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죠? 경기와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지만, 짧은 기간에는 별 상관없이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수급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도 결국은 실적이더라. 그러니까 템플턴은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지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량주라고 매수해서 땅굴로 내려가지요. 왜 그럴까요?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할 때는 어떻게 알아? 매수해도 좋다. 그 다음에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잘라버려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향 추세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자꾸만. 우량주라고. 추세가 계속 하향 추세 종목을 우량주라고 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죠? 지난번에 보여준 기자가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좋은 종목을 안 팔고 가잖아요. 여기 와이엔텍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와이엔텍을 들고 있냐고요. 이런 종목들을. 왜? 좋은 종목이니까. 돈을 잘 버니까. 그러면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 나와가 무슨 일 있나요? 제가 그냥 우리 일원들한테도 매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고 가면서. 다 나와! 다 나오라니까!
뭘 걱정을 해? 좋은 종목을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아니, 주가는 이러면서 가는 거지. 나를 계속해서. 아, 가다가 찔뻑 걸리고 나를 또 흔드네. 또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면서 또 가는 거야. 그냥 주봉만 보고 냈다 돌았으면 되는데, 주봉만 보고. 템플턴은 절대로 우리 유리한테 월봉보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주봉만 보고 정배를 가면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 대박 나, 대박. 없어봐, 이거 천기누설 또 했네. 대박 나. 그랬더니, 아니, 유튜브 방송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 하면 100명 이상이 들어와요. 아, 그분들이. 아, 전문가니, 이제 다 알았어. 뭘 알았대. 주봉 보고 그냥 가냥 들고 가라며. 아유, 잘 배웠습니다. 저야 감사하지.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서 샀더니 수익이 지금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 뭐? 아이 마켓 코리아. 자르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님 절대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안 잘랐더니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네?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죠? 그러면서, 아니, 전문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안 팔았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서. 왜 자꾸 가냐? 아, 정배열 가잖아요. 그냥 믿으라니까 자꾸만, 자꾸 잘러. 정배열 가는데. 그냥 정배열 가는 대로 나 따라가면 되지, 뭐. 그죠? 정배열 칸에 따라가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 그냥 갈 때까지 가요. 그냥.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먹어. 왜 자꾸만 그냥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려요? 전문가한테 진단받으면 전부 이격 났다고 자르래. 그죠? 그런 거 믿지 말고 기업을 믿으라니까요. 그 정배를 가면 그냥 갈 때까지 가요. 시컷 먹어요. 그런 말 믿지 말고. 기업이 돈을 잘 버냐?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야, 너돈잘 버냐? 돈잘 버는데. 허, 이건 뭐야? 345억, 365. 올해 1분기 가서 111억. 작년에 56억 났는데 111억이야. 야, 이거 안 팔어. 어머,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아니, 안 정배열로 가네. 주봉 보니까. 정배열로 가네. 이제 주봉 보니까 이제 시작이야. 갈길 되게 머네. 안 팔어. 안 팔어.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아, 뭐 그냥 몇푼 잘라 먹는다고 이거 다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그냥 샀더니 그죠? 쫓아가서 사서 자, 네 오늘 급등 나갑니다. 빨리 매수해서 질러요. 갔다가 그냥 또 우르르 떨어지니까 손절해요. 가만히 들고 가니까 어떻게요? 가면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자,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아유, 어려워요, 전문가님.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가치를 지닌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뛰어들 때 초심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인내의 중요성마저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투자에서 이기는 경우, 우연히, 그죠? 고스톱을 처음 친 사람은 돈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 세번 이제 치솟아 돈을 잃기 시작하죠.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차트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저 전문가가 추천하는 대로 샀다가, 매수, 매도, 아, 오늘 얼마에 사세요? 질러요? 얼마에 팔아요? 얼마 샀는데, 손,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손절하세요? 돈 무지하게 벌겠다. 그죠? 우리 이래서 전문가님, 나 7,500 깨졌어요. 전문가님, 나는 이번에 25,000 깨졌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손절하잖아. 손절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손절 또 해서 또 깨져. 아, 참. 이들은 이 종목, 저 종목 찝쩍거리다가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회사에 털어놓게 되고 늘 반복되는 시장의 회오리바람을 맞으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손절매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9억을 날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9억을 날리는 거야.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상승 국면에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확실한 강세장에선 수반되는 급격한 2차 조정을 견뎌내야 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거야.
조정 들어가면 벌써 두려워서 떨덜 떨어요. 그리고 다 잘라버려.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중장기로 보유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당신이 옳거나 틀린 건 아니다. 이게 다수결의 오류라고 그러죠. 그죠? 당신이 데이터와 추론이 오를 때만 당신이 옳은 거다.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을 해서 당신이 데이터가 올 때만 옳은 것이다는 거예요. 차트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차트가 정답이라고 뒤따우게요. 때에 따라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의 재무 분석이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아, 이거 공인에 가서 쓴 책도 있죠. 재무 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더 재밌는 것은 공인회계사조차도 재무분석을 안 하고 주식투자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공인회계사가 돈 번 주식투자해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본인이 재무제표를 잘 만들지는 몰라도 기업을 분석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요령을 부족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군중의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대부분의 군중 심리지만 군중과 독립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그럼 군중을 무조건 무시해야 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바닥과 천장은 군중과 달리 여러분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되지만 군중이 갈 때는 같이 동참하는 것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정답도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좋은 가치 투자라는 건 그럼 뭐냐?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뭐예요? 기업이 수익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는 성장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배당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을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면 여러분이 아파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상장 폐지 될까요? 자,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로요. 한진해운이 과거에 어땠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복사하는 걸 한번 볼까요? 과연 여러분이 이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망하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망하죠. 예? 왜 망해요? 한진해운 재무제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본 총계가 다 까먹어서 그죠?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예? 5,300억인데 예, 점점 까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더라? 이거 맞나? 한진중공업이네 이거는. 예, 중공업 감자를 했고요. 한진해운이 네. 참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유보를 다 까먹고 있었죠. 그죠? 유보를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거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했죠. 템플턴만 안 해도. 한진해운이 엄청 좋다고.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또 어디로 추천 가요?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현대상선이 돈을 벌어줄 거고 현대상선으로 또 여러분 뒤따 갔죠. 자, 두 가지. 이때가 예, 유보를 다 까먹기 시작할 때고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에 결국 이러다가 어디 갔어요? 지구를 떠났어요. 유보를 다 까먹다 지구를 떠난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한진을 살리려고 사재까지 털어서 해보려고 그랬죠. 이게 SOE를 28%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2014년 12월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조금만 참아지면 제가 어떻게 SOE를 언제 샀다고 그랬죠? 예, 2015년 샀습니다. 2015년에 26달러 깰 때 우리 유련들을 추천해서 여기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진해운이 망할 때가 2014년 12월에 이 S-OIL 지분 28% 들고 있던 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갔던 거예요. 야, 요거 1년 반만 지났으면요. 10만 원 가가지고 28%는 거의 3천만 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조가 들어와요. 요 1년 반을 못 참아서 기업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죠? 주식은 공부 없이 이길 수 없는 곳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변동이 심할 때는 군중생활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그죠? 배당가치. 가치를 평가해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저 차트가 무슨 정답인 것처럼 뭐 차트가 갈것 같니 무슨 부실 종목 전부 사가지고요. 한진해운 깡통 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뭐죠? 현대상선 또 5대1 감자당하고요. 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합니다. 차트만 보고 여러분이 샀다가 전부 다 아파한 경험을 본 사람. 역시 한진해운 때문에 돈을 잃었다. 그러시는 분한 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윳돈을 장기 투자하면서, 그죠?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로 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원칙을 가져간다면, 인내한 만큼 수익으로 돌아온다.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최소한 가치가 성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이 뭐가 걱정이 돼요? 에? 그런 건한 개도 안 봅니다. 공부도 안 가르쳐. 뭘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더니 2년 동안 그냥 죽어라 단타하다가 돈만 깨졌습니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돈만 깨졌대. 그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한게 있어야지 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올라가서 번전 따고 오면요 대번에 어떻게 해요? 아이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종목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 참,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도 전문가님 봐야지 올라간다고 여기 쫓아가서 매수한 거예요. 더 간다고. 그러고 더 가서 꼭대기 가서 바이오주 다 끝나는 장에 가서 그죠? 이미 주도주로 다 써먹은 종목 꼭대기 가서 사가지고 더 간다고 사가지고 떨어지니까 손절 못했네. 점점 더 떨어지네. 가만 있어봐 질렀는데 어떻게 손절해? 그죠? 나 잔뜩 질렀는데 5천만 원 질러봐요. 10% 떨어졌는데 500만 원 깨지는데 손절할 수 있어요? 자, 손절할 수 있는 분 1번. 나 손절 못합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서 5천만 원 질렀습니다. 그죠? 지금 10% 떨어져서 500만 원 깨졌습니다. 손절할 수 있는 분 1번. 나 손절 못합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 이걸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어떠한 전문가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할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에이, 내가 조금 샀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야 올라갈지 떨어질지 간을 한번 보자. 세상 말로다가 내가 한번 간을 좀 보겠습니다. 얘가 올라갈지 전문가들이 추천한다는데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간을 보자. 여러분이 이게 분할 매수로 하면 편한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보장, 떨어진다는 보장 누가나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 그러면 내가 팔고 나오기가 쉽죠. 그냥 돈 번다고 가서 질러 갔다가 그냥 떨어지면 손절. 손절하면 돈이 얼마 깨지는 건데요. 끔찍하게 깨지는 겁니다. 수두룩하게 많이 봐요. 자, 이게 또 뭐죠? 포스코입니다. 시세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지가. 아, 여기다 갔다가 아, 포스코가 간다고. 얘가 왕년에 76만 얼마 갔으니까 이갈 거라 생각해서 여기다 2억을 몰빵하는. 2억을 몰빵하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본 원칙.
3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비중의 원칙이. 분산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자금관리 원칙도 어긋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2억을 몰빵했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50% 이상 60%가 빠졌죠. 다시 왔죠. 이제 본전 찾으니까 잘랐겠죠. 그이 상승장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세상승장이 갈때한 푼도 못 벌고 본전 찾느라 바쁜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중을 지켰으면, 그죠? 여기다가 1,000만 원 담고 2억이니까 그럼 1,000만 원씩만 담아도 20 종목을 살수 있어요. 20 종목을 샀으면 얘가 떨어졌어도 다른 종목에서 가는 상승장에 갈때 거기다 담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종목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2,000만 원 벌고 또 다른 종목이 20개 중에서 에? 50%만 올라가도 나는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몰빵하고 돈 번다고요? 분산의 원칙이 뭔지. 이게 주도주로 떨어지는 게, 주도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장세에 가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뭔지. 그때 주도주 종목을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들었으면 이거 손실을 다 복구하고도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몰빵한다는 거죠. 정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비중을 늘려도 좋지만 이미 업황에서 주도주가 상실하고 있는데 그걸 주도주로 사가지고 그죠? 포스코가 최고 회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고점에서 추격 매수 들어간 거예요. 개인 투자자 이게 참 문제예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 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그러고 질렀다가 떨어지니까 무섭지요. 전문가님 비중이 많은데요. 누가 그렇게 사라고 그랬어요? 비중이 많은데 떨어져 무섭습니다. 당이 주르륵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하다가 더 떨어지니까 이제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해. 아, 나 5천만 원 질렀어요. 5천만 원 질렀더니 주르륵 떨어져갖고 이제 아니 20%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감당이 돼요? 1,000만 원 잘라버려요? 딱 여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손절매? 손절매 정답인가요? 손절하세요. 그럼 손절하면 정답이에요? 딱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딱 올라서 본전 오니까 댕강 잘라버렸대요. 그렇게 하면,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번전하려고 주식 투자합니까? 아, 이런 데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면 되니. 꼭 여기 가서 사요. 주식이 하락하면 손절할지는 기업의 가치를 보라.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보라. 손절이 좋을지, 보유가 좋을지,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을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한번 가다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해! 손절하면 죽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손절하면 더 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기업의 가치는 평가를 안 하고 뭐지와 맨날 손절하다가 돈다 날려버려요. 정말 기업이 부실한 종목을 샀다면 손절해야 되겠죠. 진짜 좋은 종목을 샀다면 손절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방에 손절하는 방인가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못 이깁니다. 지금도 거기에 빠져서 손절하다가 돈 날린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갑니다. 이게 뭐요? 기술 투자? 자, 이건 뭐죠? 5G 정책과 스마트폰 수혜주로 주가는 꾸준히 상승. 기업 펀더멘털과 정부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죠. 실적 개선하고 같죠. 그죠? 이것이 뭐예요? 순환이잖아요. 자, 실적 개선해서 쭉 올라가니까 제가, 이거 좋다. 에? 또 스마트폰 수혜가 대단하다. 진짜 문이 나갔죠. 전문가님, 장대 양봉 나와서 쫓아가서 살까요? 안 됩니다. 딱 막았어요. 저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못 사게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살까요? 돈을 잘 버는데 기다려요. 기다려? 언제까지요? 그냥 기다려요. 쭉 떨어져서, 아이고, 왔다, 찬스, 매수! 들어갑니다. 진짜 매수했죠.
장대 한 번 샀더니 어떻게요? 주르륵 미끄러졌네. 사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한 분이 있어 또. 장대 한 번 샀습니다. 그 장대 한 번 살까요? 더 떨어져 버렸죠. 쌍코피 터진 사람 있어. 제 말 안 듣고 장대 한 번 좋아해가지고 우리 양주 장대 한 번 사라? 아주 죽으러 갑니다. 쌍코피 터져야 정신 차리죠.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더 간다고 자르고 그죠? 더 간다고 자르고 조정 들어오면 손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아주 그냥 그죠? 내가 팔면 손절해서 팔면 올라가 버리고 내가 사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 손절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고 그죠? 그저 손절 안 한 종목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째요? 며칠 전에 가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손절한 종목은 다 올라갔고 내가 손절하지 않은 종목은 다 떨어졌대. 참,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파워로직스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답답하지요. 예? 주식을 뭔 이거 쫓아가서 왜 사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쭈르륵 떨어져. 손절해요, 손절. 빨리 손절. 손절 안 하면 죽어요. 뭘 죽어요? 내려왔다 또 가는데. 그럼 더 사야지. 이렇게 해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쫓아가서 매수,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손절하려고. 손절할 주식 안 사면 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배당가치가 가진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라. 야, 얘가 진짜 수익가치, 세상가치, 성장가치가 있나? 한번 보자.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제가. 야, 2017년에 수익가치 영업이익이 195억. 2017년 8년에는 262억이야. 2019년에는 714억으로 는데 이미 미쳤구만. 아니, 야, 너 714억 관두고 야 500억만 벌어. 500억만 그래도 대박이지 뭐. 그랬더니 보니까 예, 성장가치 ROE가 6.91, 13.95, 26.4야. 미쳤구나. 이거 기업이 진짜. 그럼 자산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97억, 1832억, 1909억. 계속 돈 버네? 아니 이런 종목 사서 가만히 묻어두라면 그냥 급등 나갔다고 이걸 잘라먹고 아우성 치다가 수익, 더 큰 수익은 다 놓쳐버려. 무슨 돈을 벌어? 아, 떨어졌으니까 이제 손절하세요. 내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손절하세요. 아유, 우린 사지 마세요. 기다립니다. 갈라 그럽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아유, 수익 깔고 있으니까 참 기분 좋네요. 여러분이 아직도 주식 투자를 모르면 지금도 아직도 그죠? 그냥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구천에서 헤매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수두룩할 거예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템플턴이 여태까지 매수가, 매도가를 분자로 발송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이라고 또 그럴 거야. 저는 지금까지 매수 매도를 시키면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사용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5G가 끝났냐? 안 끝났다. 더 간다. 아직. 왜? 돈을 엄청. 5G 통신주는 무슨 일이에요? 삼통신주는 아직 못 가. 설비 투자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아까도 그랬죠. 삼성전자 5G 설비를 갖다가 지금 교체하려고 난리 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죠? 통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5G와 4G LTE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4G LTE는 저주파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기 쉬워서 기지국이 적당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5G는 속도가 빠른 고주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장비주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아하, 그 원리를 알았다면 템플턴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우리 유리원들을 5G 장비주는 주도주로 간다. 더 사라. 없는 사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전부 다 있죠. 나는 두개 보유했습니다. 나는 한개 보유했습니다. 다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었는데. 그걸 몰라서 5G가 잔뜩 올라와서 100몇 프로씩, 200몇 프로, 300몇 프로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죠? 쳐다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리지. 주도주 가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뭐가 주도주인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가님 맨날 주도주 타령만 한대요. 주도주 타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주도주가 큰 수익을 주는데도 주도주 한 개도 사보지도 못해요. 전문가가 주도주란 얘기도 안 해줘요. 몰라서 그러는지 알아서 그러는지. 그리고 다 잘라먹다가 망쳐. 쳐다만 보고 있지. 왜 저렇게 많이 가는 거야? 아유, 저걸 자르지 말고 그냥 갔으면 돈이 얼마야? 그죠? 돈이 얼마야? 아, 그 주도주 가는 데다가 나 5천만 원 질러놨으면 얼마나 좋아? 참, 한번 생각해봐요. 자, 5천만 원을 여기다가 질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이 주도주 갈때 5천만 원을 질렀으면 지금 이게 얼마예요? 에? 뭘 해요? 5천만 원 질렀으면 뭘말 보는 거예요? 138 푸니까. 에? 6380 벌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6천 얼마 벌었겠죠. 야, 참. 맨날 팔고 사서 뭐 6천 얼마 벌었나요? 오늘 몇십만 원 먹었다고 자랑하고 앉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데다가 몰빵해서 그냥. 이런 데다가 몰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자산에, 예? 20%만 담으면 되잖아요. 1억이면 2천만 원만 담으면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얼마 된 거예요? 예? 2600만 원벌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편안한 투자하고. 나는 아직도 들고 가고 있어. 왜? 돈 벌어주니까. 그잖아요. 돈 벌어주니까. 주식 왜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번져놓으면 잘라요. 주식을 번전하려고 주식하나요? 그렇죠? 이러면 안이 됩니다. 주도주를 알았을 때 주도주를 비중을 늘려서 여러분의 수익을 커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건 한계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좌에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어. 주도주가 뭡니까? 또 가치 투자가 뭡니까?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래요. 주가가 싸면 신가치래요. 아, 주가가 싸면 신가치입니까? 알렉스 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가가 싸면 신가치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있을 때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기업의 가치가 없는 주식을 어떻게 주가를 끌어다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전부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치 투자란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배당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뭐라 그런다?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런데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 주가가 싸. 유보율 까먹어. 그게 어떻게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그죠? 가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자, 기본을 여러분이 배워서 기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기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가면 여러분이 아무 걱정이 없이 들고 가도 여러분을 손실을 줘서 끝끝내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갔을 때는 은행에다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면 여러분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그걸 안 하고 오늘 급등 나가서 그거 먹다 쫓아댕기다가 수도 없이 돈 잃은 사람이 제 방에 계속해서 들어와요. 안타깝죠. 자, 노래 한 곡도 듣고요. 세 번째 나가기 전에, 그죠? 저는
뭘 하죠? 저는 끊임없이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행복 투자를 하라. 에?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문자는 나가죠. 그죠? 문자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요거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문자는 항상 예, 하루에 두 번씩. 그죠? 자, 제가 하는 방식은 예,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하고 기업 펀더멘털에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어떻게 해요? 추세를 이용해서 먹을 때까지 배 터지게 들고 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원칙이에요. 그죠? 공부는 유료 방송은 아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저녁은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근데 보통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질문을 다 받거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받아서 해결할 때까지 10시 반까지. 보통 10시에 끝나는데 10시 반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템플턴이 추천하는데 못 가는 종목들, 그것도 자꾸 궁금하잖아요. 그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템플턴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자,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1강이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의 기본. 2강이 기술적 분석. 3강이 기업의 재무 분석. 4강이 행동 경제와 심적 분석. 5강 이렇게 해서 이것을 2개월에 한 번씩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분석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종목을 파서 아, 이거는 살 종목이네. 아니, 여러분이 더잘 알아요.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왜? 깡통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공부를 해서 깡통날 일이 없잖아요.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그래서 직장인